오늘 이상하게 목이 맺히고 말이 안 나오려니 이렇게 오래되도록 이 수회식을 하는 것은 세상 나고도 처음일 겁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역사가 되었습니까? 그 어떤 독재 정권도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지 않았고 교과서에 실지 않았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무엇입니까? 친일을 미워하고 독재를 미워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우리 정부가 직급에서 그러면 교과서를 누가 놓나? 우리 학생들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뭐 역사를 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건데 딱 묶어놓고 움직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마땅해요.